되겠죠? 네. 되죠? 그 뒤에 10편 있잖아요. 그럼 10편은 4차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런 말 하시잖아요. 최소하기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가? 뭐 시편은 제가 보니까 수없이 읽어보니까 뭐냐면 우리 인생의 길잡이에요. 그게 뭐냐면 1차원 세대가 시대에서 말하는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이에요. 시편은 그 1차원이 뭐냐면 영의 빌리버 있죠. 빌리버, 그죠? 빌리버는 우리 믿는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빌리버. 그 비가 존재, 존재. 그게 독일말 졸리네, 졸레. 그래서 우리 인생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1차원이고, 2차원이 뭐냐면, believer, 사한다. 그죠? believer, 예, believer, 그죠? 그 다음 세 번째가, 3차원, 현실이다. 현실. 그러면 4차원은 뭐냐? 안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여러분들 할 일이라는 이유가 시편이 우리 인생의 길잡이라고요. 기도도 되고 시도 되고 문학도 되고 모든 예술이 담겨있는 게 시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어릴 때부터 시편이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마태복음도 어렵고 창세기도 어렵고 말라기도 어렵고 뭐 요한계시록 언제 뭐 한 공중에 왔다 갔다 하고 와 어렵더라고요. 근데 시편만 하냐? 영혼이 안정이다. 이 시편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려면 시편을 잘 읽어야 돼. 그래서 내가 젊을 때, 야, 내가 무슨 작곡가가 될까? 여러분, 작곡가는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내가 오페라 작곡가가 될까? 가곡 작곡가가 될까? 예? 오페라 작곡가는 바그너라 그러는데, 베르디, 예? 여러분 그 가곡은 슈베르트, 슈베르트 가곡을 들으면 물이 흐르네요. 슈베르트 가곡은요 너무너무 좋아요. 슈베르트 베토벤은 무슨 작곡가냐? 피아노 작곡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누가 될 것인가? 나는 시편 작곡가가 돼. 이제 러시아 가니까 보고서 가니까 부교수가 보더니 보였잖아. 깜짝 놀랐어. 계산 돈 트니까 러시아까지 왔는데 공부하러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건 음악이 아니에요. 무슨 곡이야? 이것은 목자부터 베트는 바흐가 당신께 아니에요. 당신을 작곡하는 당신. 아, 시편은 무엇이다. 세계적인 이 시편 150편은 와 이거 시작해서 여러분 416장 또 찬송가 제가 어린 찬송가에서 세 번 들어가 있거든요. 저쪽 유명하게 장난이 안 나요. 하나님 때가 너무 간이 크네요. 안 썼어요. 안 써. 안 썼어. 그러니까 이제 해마다 제가 시편 찬송가 복문예를 드렸어요. 여덟 곡을 매년마다 성악가 연주자로 매년 했어요. 그 프로그램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아 이래는 안 되겠다. 다쳐버려. 다쳤고 10편만 써야 돼요. 그러고 나니까요 너무 편한 거예요. 가곡도 쓰고 오케스트라 쓰고 기악곡도 써야 되고 오페라도 쓰면요 너무 힘들어. 나는 10편만 써야 돼요. 그래서 이래 썼어요. 이해가십니까? 네. 이게 뭐냐면 마시면 인생의 기다리구나. 인생의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을 노래하고 10편을 하게 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시면 편지 보내고 싶죠? 똑같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이 무슨 찬양이냐면 1차원, 2차원, 10편, 1편 했잖아요. 그 1, 2, 3차원을 얘기하고 150편은 4차원을 얘기합니다. 너희들 무슨 말 잔소리 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를 했잖아요. 이 찬양은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남편이 빨리 떠납니까? 나는 내 아내가 빨리 떠납니까? 나는 왜 딴 사람은 대골집인데 나는 얘는 지하철 산다. 잔소리하지 말고 할렐루야 찬양을 해라. 그러면 뒤에 역사가 된다. 아시겠어요?
60, 40개.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내 복을 중신해주는 교회에 뭐 해달 사람 많아. 간단해요. 내가 좋으면 좋은 사람 얼마든지 와. 내 이상한 사람 만났죠. 내가 이상하니까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되는 거야. 자기가 미스, 자기가 미스 코리아인 줄 알고 미스가 나올 차린 거야. 그래 결혼이 안 되지. 우리 딸까지 결혼하고 있는데 열받아가지고. 몇 살인데요? 예, 난. 마우세. 아이고. 나는 신사인데. 아이고, 뭐, 이렇게 막, 좋은 교수는 그 집안에서 결혼하지요. 아빠 머리 다 빠져. 야, 신은 못해서. 안 돼. 안 돼. 아니, 신은 되지. 그리고 내가 미안한 얘기인데, 눈가 똑같아. 눈 보면 똑같아. 괜찮아. 안 돼. 또 우리 남자애는 여자는 너무 잘생겼었다. 왜? 뭘 줬대. 아, 진짜요? 그러니까 요새 아들 공격이 나요. 이 실패는 실패는 생각도 하지 말고 실패 말만 들어라. 이해가십니까? 네. 그걸 찾아갈 때 여러분 사정은 안 몰라요. 근데 그렇게 민감한 자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주님만 찾아가면 뭐가 온다? 복이 오게 안 돼. 네, 역사. 아니, 돈 지갑 비용도 돈을 어디 넣어가요? 여러분 이력을 주면 이만큼 많아요. 그걸 이거 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찬양은 그 찬양이니까 아, 1차원 2차원 1차원 뭔지 아세요? 존재 2차원 리본 지금 내가 움직거린 거 3차원 현실 그죠? 4차원 영 여러분 영적인 영이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을 보면 안 돼요. 아멘.